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했고요. 공부보다 운동을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요. 연습할 때와 시합할 때가 달라요.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시합할 때는 연습할 때만큼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힘 빼, 힘 빼, 어깨에 힘 들어갔어,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면 설교가 잘 안 돼요. 힘을 빼면 설교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조금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언제나 설교 욕심을 갖지만 욕심을 가져서 마음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설교가 좀 잘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설교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설교가 돼서 그래서 일부에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빼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나? 보통 때보다 설교를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조금만 속여주세요. 뭔가 하면 은혜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받는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면 난 그렇게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빠져서 설교가 잘 될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조금 오늘은 봐주시고 아멘하고 그래주세요. 그래야 이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과학자들, 참 세계적인 과학자가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세계적인 과학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리즈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과학적인 명제를 풀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통해 써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더군요. 많은 시간을 연구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진실임을,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 몇 년씩이나 연구실에서 피나는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그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그로 인한 끊임없는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선배들이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연구실에서 있는 시간을 더 늘려라, 이렇게 도전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에 집중하고 매달릴 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연구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면 자다가도 번쩍 생각나고 운전하다가도 번쩍 생각나는데 그런 평소에는 놓쳤던 사소한 일이지만 번개처럼 번쩍 지나가는 아이디어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걸 시험해 보면 결국 입증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던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펄쩍펄쩍 뛰어하는지, 자기들이 세운 가설이 맞았다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 과학자들의 삶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저와 마찬가지이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라, 맞아,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설로 세워놓고 그것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어디서 증명해야 되나? 실험실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 믿음의 실험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에서 실험하고 실천하고 해서 그 가설이 진리임을 입증해내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도 과학하는 자세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설로 세운다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그것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과 성공의 가설로 세운다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믿음의 열매가 되고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가설로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 따릅니다. 실제 나가서 사는 가설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세상의 식입니다. 그것을 그냥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설로 세워놓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 제법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밥 굶기 십상이라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고민도 없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식을 내어버리고 세상식과 세상의 법으로 삶의 가설을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과 축복의 가설로 세우기는 하였으나 십자가와 좁은 길로 표현되는 몇 번의 실패를 통하여 믿음의 실험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악인의 꾀와 세상의 식으로 삶의 가설을 바꾼 채 그 가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 세운 믿음의 가설을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실험을 통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음으로 마침내 성공해서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생각처럼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자세로 자기들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생을 걸듯이 연구실에서 잠자지 않고 먹는 것도 대충대충 하면서 피나는 실험을 해서 그것을 사실로 밝혀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과학하는 자세로 예수 믿는 우리 높은 뜻 숭익의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참 집회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혹 아시죠?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빼놓고 집회를 한 적이 한 번은 혹 있겠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빼놓고 집회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를 못합니다. 하도 이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은 분도 있고 테이블 들은 사람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들은 사람도 있고 이제 통로가 많으니까 대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꽤 있어서 듣게 됩니다. 어느 집회에 가면 제가 봐도 알겠어요. 아, 저분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 내 설교 들었던 사람인데 이 중에는 꽤나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있지만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집스럽게 이 설교를 합니다. 꼭 첫째 시간에 이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천 사람 중에 999명이 이 설교를 들었다 해도 만일 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틀림없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999명은 다시 들으시라고 얘기하고 그 설교를 할 참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설교를 1,000명이 다 들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설교를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들으셔야 된다고. 이 설교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도 더 들으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반복할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전 80년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설교들 저는 다 원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설교 원고들 중에 단 하나의 설교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서슴치 않고 단번에 이 설교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해만 하신다면 지금부터 높은 뜻에게 은퇴하실 때까지 매주일 이 설교만 하라 그래도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 설교, 이 설교는 그만큼 저에게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도망가시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가설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생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가 자기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평생을 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해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연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믿음에 인생을 거는 것이고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고 참 힘들지만 저도 나름대로 믿음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참 많이 허물이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입증해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의 가설로 세우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세운 가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찾아낸 가설, 입증하고 싶은 게 뭔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고 살면 나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실까? 단순히 그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베드로가 좋은 일이죠. 천국의 열쇠, 그렇지. 그거 받으면 여기서도 천당 살 거야.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거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받나? 베드로가 하는 식대로 하면 나도 받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큼 내가 그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맞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 되면 안 되니까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매사에 그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드려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험했어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가설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저에게도 주시던데요.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그대로 하면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하면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증인이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교인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뻐 보여요.
전에는 청년만 이뻐했거든요. 나는 애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애기들 보면 뭐 물론 이쁘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어른들은 좀 안 이뻐 보였어요. 솔직히. 아이고, 어른들에게 정력 썼느니 이 힘을 애들한테 쏟으면 몇 배를 거둘 텐데 늘 그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잘못하면 다그치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이렇게만 했어요. 애들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래놓고는 어른을 야단하면 그냥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 먹기가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높은 뜻 순위계에 오면서 어른 먹게도 이제는 되려는가 봐요. 여러분이 이뻐 보여요. 조금 건방지지만 그냥 이뻐 보여요. 이게 보통 올라오기가 힘든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 주일날 차 몰고 올라오시는 분,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 보면 그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너무 이뻐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뻐 보이면 축복하고 싶어요. 내 자식이 이뻐 보이니까 축복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이뻐 보이니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니까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서라도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딴 말 아무 얘기해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천국 열쇠 받는다. 여러분들도 좀 받아라. 그 백날 다니면 뭐하냐,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그걸 뭐 하나 받아야지.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한테서 이루어져야지. 그 말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늦게 해요. 잘못하면 토하실 거예요. 체하기보다 좀 토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여러분 이쁘게 봐줬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이쁘게 보고 조금 봐주세요. 제가 믿음의 은사는 받은 것 같아요. 왜나? 쉽게 믿어지니까. 노력하지 않는데 믿어지니까 은사겠죠.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저는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에이 세상에 나가봐라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질 않았어요. 정말 그럴 만한 엉뚱한 말씀인데도 성경 보면 내가 모르는 거지 성경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틀렸지 이 성경이 틀렸다는 생각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들지를 않았어요. 들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언제나 옳다.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요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이 다 안 된다는 거 해가지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저한테는 그 열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성공했거든요. 자신 있게 거 봐라 내가 맞지 않냐, 성경이 옳지 않냐 이럴 때가 제일 살면서 기쁘고 여러분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까닭이 뭘까 생각하니까 늘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담임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자 대학생이었다고. 그분이 열등의식과 또 내성적인 나를 어느 날 한번 안아주셨다고, 물파기에 앉혀놨었다고. 그날부터요 교회가 취미고 특기가 됐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다 믿어지더라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뭐 그냥 완전히 믿어지고. 누가 아니라면 내가 가서 싸울 판이에요. 홍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이 자식이 없다고 그래? 이러고 싸울 만큼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만 전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도 믿어져요. 그럼 앞으로는 믿어질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되겠다는 게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 실험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를 그래서 연구만 하지 말고 실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증거를 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외치면서 믿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실험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은 맞았어요.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았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니고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도 또 새 설교하듯이 다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돈도 필요하고 다른 거 다 필요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저는 정말 납득해요. 꼭 그 말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도 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실험하기 전에는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들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믿음의 실험을 해봤더니 실상으로 정말 드러나던데요. 내 손에도 증거가 잡히던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이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 나도 이해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니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너무 건방진 말씀이지만 제가 좀 느끼하다 그랬으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긴 뭘 믿어, 그건 전에 믿었지. 지금은 실상과 증거인데 실상과 증거가 드러났으면 아는 거지 믿기는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전이었어요. 실험하기 전에는 믿었어요. 실험한 후에는 알았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가설을 세울 땐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세웠어요. 자기 딴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나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엔 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갑갑해서 못 쓰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만해질까 봐, 도를 넘어설까 봐 조심하고 절제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친 척하고 이 설교를 하죠. 저는 찬송가 중에 340장 찬송이 참 좋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그냥 평범히 들을 땐 그냥 그런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절묘해요. 정말 정확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기쁜 일 많아요. 근데 구주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게 심히 기쁜 일이에요. 그 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맞아, 정말 심히 기쁜 일이야. 보통 기쁜 일이 아니야. 제일 기쁜 일이야. 예수를 믿는 일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다. 그건 제가 이제껏 설명했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죠.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하나도 없다다. 나도 그런데 생각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말 얼마나 좋아요. 증거가 많으니까요. 이제 뭐가 귀해지나? 돈이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돈 떠 걸은 목사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내게 귀한 건 예수예요. 그럼 나도 맞아요. 아, 나도 그런데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돈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 아니에요. 내게 가장 귀한 것 정말 예수 맞아요. 목사기 때문에 직업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증거가 있거든.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욕심이 나고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욕심 딴 것 없어요. 돈 좀 더 주시옵소서. 좀 더 건 그런 거 아니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건 벌써 실험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너무 귀하고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욕심을 갖는 것인데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보다 앞서 가셔야죠. 교회만 번질나게 나오면 뭐예요? 와서 봉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연봉 몇푼 하고 여러분 합류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일이에요.
이 찬송을 여러분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어야 드디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에게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욕심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라고 찬송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올해 큰아이가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주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냐? 10년 전부터 내가 주례한다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예, 제가 주례를 할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당연히 제가 주례하는 줄 알고 있고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치에는 내가 주례하는 거 애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례할 겁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며느리를 마음껏 축복하며 주례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요, 한 몇 달 후에 이제 결혼할 텐데요. 제가 결혼식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한 3시간쯤 하려고. 그 평생에 한번 하는 결혼식을 한 시간, 어느 예식장가니까 한 시간 하고 후딱 들어가고 또 다음에 어디야. 난 그런 데는 안 한다. 한 3시간 할 거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한 시간. 바쁜 사람 가라 그러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 퍼질러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발표도 하고 영상도 준비해서 틀어주고 뭐 인터뷰도 하고 축복기도도 하고 그게 정말 잔치 아니겠어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속 걸어놓고 국수 삶고 솥뚜껑 뒤집어가지고 전 부치고 그런 잔치 해보고 싶어요. 괜찮겠죠? 아, 근데 여러분 다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찬송 하나를 골라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껏 축복해서 울다가 웃다가 그냥 그래서 그런 잔치를 한번 해야지. 천하에 없는 내 자식 장가를 보내는데도 후딱 해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주례를 해야 될 텐데 주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주례사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며 할 주례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단 한마디입니다. 저는 꼭 한마디를 주례할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저는 정말 그 한마디 말만 가지고 주례할 거예요. 저는 그 말 외에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뭘 더 얘기할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아요. 전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살 줄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귀히 여기지만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은 축복이 아니지만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돈을 우습게 여기는 일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축복으로 여기고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하다거나 돈은 우스운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돈을 귀히 여겨요. 그뿐이에요. 그러나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거나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악하게 여기는 게 문제인데 저는 둘 사이에 있어요. 돈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축복은 아니다. 명예를 귀히 여기지만 명예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력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귀히 여기지만 권력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돈의 증거가 있어요. 가져보면 알아요. 돈을 가지면 이렇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저렇게 돼요. 증거가 분명해요. 돈을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돈에는 증거가 있어요. 명예에도 증거가 있어요. 명예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명예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증거가 있어요. 권력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누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권력은 증거가 있어요. 가지면 이렇게 되고 없으면 저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므로 돈의 증거도 부정하지 않고 명예의 증거도 부정하지 않고 권력의 증거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모든 증거는 믿음의 증거와 비교도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증거 하나 있으면 돈의 증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명예의 증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권력의 증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있는 것과 진배없어요. 그러나 돈, 명예, 권력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축복과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예수에게 욕심을 좀 부리세요. 예수 욕심을 좀 가지세요. 믿음의 욕심을 좀 가지세요. 이제껏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았던 증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게임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 말고는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뭐라고 비교했나? 세상의 자랑은 그것에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아. 그렇게 썼어요. 예,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 제발 세상 욕심만 부리면서 인생 낭비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욕심 좀 부려요. 예수님 욕심 좀 부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이 어리석은 것 좀 깨우쳐 주셔서 믿음의 욕심을 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정말 생명보다 귀해요. 여러분 어린이날인데 뭐 해주시려고요? 어린이날 공원에나 한번 데려갔다 오지요. 뭐 애들 영화 좋아하니까 극장이나 갈까요? 좋은 선물 사줄 거예요. 예, 중요하죠. 여러분 어린이날 우습게 여기면 코 다쳐요. 이 다음에 애들이 어버이날 근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그 엄마 아빠 손 들고 공원에 가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좋은 선물도 사주고 그 해야죠. 그러나 그거 다 해줘도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욕심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과학자가 과학하는 것처럼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실험하듯이 인생을 사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베드로 같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천국의 열쇠를 받게 하시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도 천국의 열쇠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여러분 제대로 들어박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는 할 줄 모르고 믿음의 욕심은 안 생기고 볼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집는 거 가지고선 뭐 애가 뭐 된다고 뭐 연필 집어라 뭐 실 집어라 제일 좋아하는 건 돈 집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집어야죠. 정말 기도하세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내 자손의 삶 속에서 입증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자랑하면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한번 통성으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의 욕심을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사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힘없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사 부족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고백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금과 은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정작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숭이계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사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의 열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선들에게 금과 은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는 가난한 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